자, 마지막 참가자입니다. 네,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. 자, 담배폭으로 받으신 수건도 들고 나와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나와주시고요. 자, 오늘 마지막 참가자시거든요. 주민노래자랑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무대 어떤 노래로 완성해 주실까요? 18세 소녀 때 고향 처녀를 한번 불러봤어요. 네. 노래방도 안 가보고 오늘 그 막걸리 대포기잔을 먹던 술이 차갖고 네. 고향 처녀 한번 불러볼까 하고 싶었어요. 고향 처녀. 고향 처녀. 진성남이. 네. 18대 소녀 때 불러보고 네. 처음 불러본 건가? 아, 18살 때 불러보시고 지금 처음 불러본다 말씀이신 거죠? 이제 70세. 네. 선생님, 아까 막걸리 좀 많이 드셨나요? 요 두 잔 먹었더니만 땡땡하네. 아, 그래요? 두 잔 드신 거 치고는 막걸리 냄새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같이 취할 것 같아요. 준비됐을까요? 네, 됐습니까? 자, 여러분들 주민 노래자랑 마지막 무대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생각하면 마음 설렌다. 눈물을 사랑 보고 싶은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 설렌다. 하루에도 몇 번씩 고향 처녀 생각이란 날 생각하면 마음 설렌다. 무거운 그 사람 보고 네, 감사합니다. 자, 마지막 참가자셨습니다. 마지막까지 멋진 무대 완성을 해주셨고요. 마이크 좀 받아주시겠습니까? 네, 감사드립니다. 자, 생각.